이게 저랑 다 똑같대요, 엄마랑. 근데 이게 다 나중에 우리 민지가 정리해서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. 우리 민지. 이제 다 이거 민지가 해야지, 어머. 사진첩에. 이때가 제일 살쪘을 때예요, 우리 아들. 진짜 살쪘죠? 그 이후로. 이때까지 말을 너무 잘 들었을 텐데. 하라는 대로. 그 시작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. 축구선수를 꿈꾸던 어린 박지성은 너무나 왜소했습니다. 운동선수는 끝까지 안 가리라고 본 거지, 저희도. 제일 조그맣으니까요. 초등학교 때도 제일 조그맣고 중학교 때도 제일 조그맣고. 개구리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씨름선수나 유명한 선수들을 이제 뭐 보양식으로 많이 썼어요. 근데 정말로 말 안 해주고 다 먹어줬어요. 그러니까 먹기 싫은데도 먹었어요. 네. 크다 큰다 그러니까.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로 이게 축구를 하고 싶었는가 보다 이런 게 이제. 축구를 하기엔 너무 왜소한 몸집. 개구리를 먹고 밥을 많이 먹는 것은 어린 박지성에게 꽤나 진지한 몸부림이었습니다. 키가 커지고 덩치도 커져야 품어온 오랜 꿈,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 거라 여겼기 때문이죠. 그러나 그의 작은 체구는 꽤 오랫동안 그의 꿈을 가로막았습니다. 수원 공고가 뭐 간동대학교, 뭐 동국대학교 여러 군데를 그 연습게임을 많이 뛰면서 박지성이를 보내려고 했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. 뽑으려고 지명을 하려고 저 보름 동안을 운동을 시켰죠. 그랬는데 빡꾸다는 거지. 뒤늦게 게임을 뗐는데 확 들어왔어요, 걔가.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좀 발전성이 있겠다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스카웃이 다 끝난 상태거든, 그때가. 축구부 TO가 없어가지고 테니스 TO를 가지고 뽑은 거예요. 근데 걔 운이 천운을 타고 난 거예요, 그러니까. 뭐 아직까지 세상이 나를 이런 선수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구라는 걸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나 빨리 깨달았던 것 같고요.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알아주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참고 기다리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